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성능 최적화에 관련해서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동스크립팅에서 자바스크립트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봄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봄이란 일단 HTML 문서를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어떤 언어에서 프로그램에서 이 HTML 문서를 조작하기 위해서 문서를 모델링하고 그걸 객체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하다 보면 DOM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DOM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보통 이제 거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안에 DOM을 많이 제어하는데, 이 DOM의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펜트와 리플로우를 적게 발생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리펜트와 리플로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브라우저 구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브라우저를 보시면 이렇게 렌더링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엔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DOM 쪽은 렌더링 엔진 쪽에서 이제 DOM을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DOM에 있는 거를 제어하려면 저 렌더링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해석기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DOM API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DOM API를 사용을 하면서 통념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브라우저별 이제 각각 벤더에 대한 엔진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봄트리와 렌더트리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DOM트리와 렌더트리가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렌더링 엔진의 내부적인 데이터 구조를 DOM트리와 렌더트리 두 가지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DOM트리는 이제 페이지의 구조를 나열한 트리 형태로 나열한 구조를 DOM트리라고 하고,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 요소들의 CSS에서 적용한 그 스타일들을 같이 적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트리를 렌더 트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렌더 트리에서는 이제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동 요소는 렌더 트리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히든 처리된 것들, 보통 이런 것들은 렌더 트리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뒷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일단 DOM트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DOM트리를 렌더트리로 만드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렌더트리를 가지고 이 화면에 뷰해서 그리는 부분을 페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페인트가 돼서 화면에 보여진 상태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나 뭐 다른 프로그램적으로 DOM이 어떤 부분을 변경을 했을 때이 부분 변경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변경된 요소에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그 구조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에 영향을 받는 다른 요소들의 무슨 사이즈라던가 무슨 포지션 이동 이런 것들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DOM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제 렌더 트리를 만들고
렌더 트리를 만드는데 그 렌더 트리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리플로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렌더 트리를 통해서 화면을 그리는 작업을 리페인트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리플로우는 이제 모든 상황에서 다 리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배경 수익을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리플로우가 발생을 하지 않고 리페인트만 발생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기하학적인 구조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뒤에 뒤에 정리가 되긴 한데, 사이즈가 변경이 되었다던가 뭐 포지션이 변경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다시 리플로우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로우는 언제 발생을 하냐, 페이지를 처음 표시할 때, 그리고 보이는 톤 요소를 추가했거나 제거했을 때, 그리고 요소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요소의 크기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내용 안에 뭐 텍스트를 추가한다던가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업데이트시킨다던가 이랬을 때 리플로우가 발생을 하고요. 브라우저의 창 크기를 바꿨을 때 또 리플로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렌더 트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면, 리플로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렌더 트리의 변경이 일어나면 렌더링 큐에다가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저장을 해요. 쌓아놨다가 일단 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리플로우를 최적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플로우도 강제로 변경시키는 속성과 목소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렌더링 이런 지금 앞에 나열되어 있는 뭐 오프셋을 변경을 한다던가 뭐 이제 화면의 사이즈 크기를 변경을 한다던가 뭐 리사이징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뭐 스크롤을 뭐 위치시켜 스크롤을 움직였다던가 이런 경우에 렌더링 큐에 이미 내가 렌더 트리를 만들 거를 렌더링을 다시 할 속성들을 큐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지만, 저런 속성을 썼을 경우에는 강제로 무조건 다시 리플로우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앞에 큐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실행시키고, 저 부분들을 다시 실행시켜서 리플로우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성능의 이슈를 줄이는 방법인 거죠. 이 도움 스크립팅을 하면서. 그래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보시면, inner HTML과 DOM 메서드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저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행이 100줄인 테이블을 만들려고 해요. 행이 100줄인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행이 100줄인 테이블을 DOM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DOM 메서드의 크리에이티브 엘리먼트 또는 어펜드 차일드를 사용을 해서 로드 그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저 DOM 메서드에 의해서 그릴 때마다 렌더링을 다시 하게 되고, 새로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플로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밑에 있는 inner HTML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inner HTML에 이제 화면에 보여줄 문서를 변수에 딱 담아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inner HTML을 사용해서 한 번에 문서에 삽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능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 메서드 이렇게 좀 많은 그 뭐 엘리먼트 요소를 삽입하고 추가해야 될 경우에 저 동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inner HTML을 사용해서 그리는 것이 더 리플로우를 적게 발생시키고 성능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되어야 되는 도움 요소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어떤 요소의 속성을 변경을 할 때, 어떤 엘리먼트의 뭐랄까, CSS의 어떤 속성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의 요소를 변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변경되어야 되는 스타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리플로우를 덜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그냥 라이브러리에서는 CSS 메서드를 사용을 하지만 그냥 네이티브로 저기 CSS 텍스트에서 변경되어야 되는 그 스타일의 속성들을 다 담아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 요소에서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일단 렌더 트리에 그 화면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은 렌더 트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를 잠깐 디스플레이 논시켜 놓고 그 요소를 수정을 해요. 그 안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히든을 시키면 그만큼 또 성능 리플로우가 적게 발생해서 성능을 절감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있는 DOM에서 바깥의 문서를 따로 변경할 문서를 따로 복사해서 변경을 하고 그걸 다시 인서트 시키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요소에 이제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말인데 지금 두 번째 거랑 세 번째랑 그 비슷한 말인데 그게 틀린 거죠. 복사를 했는데 복사본을 위에 거는 복사를 해서 집어넣는 거고 밑에 거는 문서쇼가 4번 그거 아니에요? 도큐먼트 프레그먼트 문서쇼가 그거는 도큐먼트 프레그먼트가 아닐 거 아니에요? 노드를 복사, 큰 노드를 그리고 불필요한 동 요소를 탐색 줄이는 방법인데, 보통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child nodes나 child node의 length를 가져오는 법은 first child, last child 이런 DOM 메소드들은 내가 필요한 요소만 이렇게 검색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포함되어 있는 주석이나 텍스트 노드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저희는 또 포문을 돌려서 그거를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속성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주석이나 텍스트 노드를 가지고 오지 않고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가지고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 정보를 캐시하여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셋이나 스크롤 값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프셋이나 스크롤 값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그냥 그거를 도큐먼트에 뭐 스크롤해서 값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을 바로 쓰지 않고 이 부분을 변수에 캐시해서 그러니까 캐시를 해놓고 프로그램 안에서 캐시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이 리플로우를 덜 발생시킨다는 말이구나. HTML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도큐먼트.get element by id, 뭐,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get element by tag name,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그렇게 해서 셀렉팅 해서 가지고 오는 요소들은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모아지는 것들을.
컬렉션들이 그렇게 갖고 온 컬렉션들은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컬렉션에 렌스를 개선을 하고 싶다, 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저 안에 요소들이 동요소들이 변경됐을 때 뭐랄까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이다 지웠어요. 선택자 API는 저걸 사용하는 거고 네. 베이저는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선택자 API는 저걸 사용하는 거고 내리마트파이 아이디 그런 식으로 요소를 셀렉팅 해오는 것보다 쿼리 셀렉팅 올이나 쿼리 셀렉트를 사용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건 적극적인 데이터를 더 부탁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리플로를 덜 발생시키고 성능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